안녕하세요, 감지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20을 10만원에 구매한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사용성 있는 핸드폰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최근에 나온 삼성 갤럭시 노트 20일 텐데요. 갤럭시 노트 20은 가장 최근에 나온 갤럭시 시리즈로 유행의 선두주자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갤럭시 노트 20의 출고가가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20만원입니다. 최신폰다운 엄청난 출고가죠. 이런 최신폰을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마에 살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50만 원? 60만 원? 아닙니다. 단돈 10만 원에 이 핸드폰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트 20을 10만 원에 살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싸게 사려면 일단 싸게 파는 곳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 곳을 바로 성지라고 합니다. 핸드폰 성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핸드폰을 다른 곳보다 훨씬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땅 파서 핸드폰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지에서는 어떻게 핸드폰을 싸게 파는 걸까요? 그건 바로 마진을 적게 남기면서 많이 팔기 때문입니다. 적게 남더라도 많이 팔면 그걸로 자기한테도 남는 게 생기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성지를 아는 사람들은 성지에서만 핸드폰을 산다는 얘기도 있어요. 확실히 다른 곳보다 많이 싸니까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곳도 역시 성지인데요. 온라인 사이트 바로 띠링이라는 곳인데요. 띠링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이런 성지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직접 핸드폰을 구매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온라인은 필요 없다. 직접 가서 만져보고 사는 게 최고다 하신다면 성지에 직접 방문해서 핸드폰을 사실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구매 방법입니다. 일단 띠링에 들어가 보시면 휴대폰 카테고리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휴대폰 시세표라고 적힌 곳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휴대폰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걸 확인하기 위한 표가 바로 시세표예요. 시세표에는 통신사와 핸드폰 모델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기변과 번이라는 옵션이 두개 있죠. 기변은 기기만 변경하고 통신사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번인은 통신사를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KT 통신사로 새로 이동하면서 노트 20을 사고 싶다 하시면 KT 이동해서 노트 20에 적힌 숫자가 얼마인지를 보면 됩니다. 거기에 30이라고 적혀 있으면 30만 원에 살수 있는 거고요. 14라고 적혀 있으면 14만 원에 사실 수 있는 거죠. 가격을 확인하셨다면 이렇게 싸게 어디서 팔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이건 구매 개통 후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통 후기를 보면 자음이나 지역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매장의 위치예요. 이건 검색을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장의 위치를 찾은 다음 직접 방문해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방문하실 분들을 위한 방법이고요. 약간 번거롭지만 실내는 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고 매장을 찾아가신 거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밖에 나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사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이건 바로 띠링 비밀의 방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할인을 좀더 해주는 판매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핸드폰 인증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띠링 어플이 있어요.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인증을 하시면 요 비밀의 방에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종의 허락을 받는 거죠. 아까 시세표에서 엄청 싼거 보셨죠? 그것보다 훨씬 더 싸게 살수 있어요. 정말 싸죠? 이래서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구매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비밀의 방에 들어가 사고 싶은 기종과 판매 업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원금 유형, 구매 방식, 요금제를 다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야 온라인 구매에서 핸드폰 사는 거랑 다 비슷한데요. 그냥 요금제랑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이 다음부터예요. 다음에 아래에서 할부금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할부 원금이 50만 원이라면
50만원을 주고 그 핸드폰을 사신 거예요. 현금으로 한 번에 다 내시든 할부로 몇 달을 나누시든 어쨌든 50만원을 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10만원에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다 하셨다면 아래에서 알림 확인하기 라고 적힌 버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의 진동으로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바로 판매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이에요. 이 지원금을 비밀의 방답게 진동암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버튼을 누르고 알림이 뜬 다음에 진동이 오는데 이때 짧은 진동은 숫자, 긴 진동은 자릿수, 즉 0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진동이 징징 하고 두 번 울리고 조금 쉰 다음에 짧은 진동이 징징징징 하고 네 번 울렸다면 그 뒤에 긴 진동이 징징징징 하고 네 번 울렸다고 쳐요. 그럼 짧은 진동은 숫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짧은 진동이 두 번 울리고 조금 쉰 다음 네 번 울렸으니 숫자는 24가 됩니다. 그 다음 긴 진동은 자릿수라고 했잖아요. 즉 0이니 뒤에 0이 4개 붙어요. 그러면 24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즉 할부 지원금에서 이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할부 금액이 50만원이고 지원금이 24만원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26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알림 확인을 하셨다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배송지 정보를 쓰시면 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구매하신다면 노트20을 단돈 1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띠링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쉽고 싸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잊지 마시고 한번 띠링 이용해보세요. 이렇게 싸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시면 지금까지 핸드폰을 샀던 것 전부 다 제값 주고 샀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대리점에는 갈 생각도 안 드실 거고요. 정말 파격적인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핸드폰 싸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링크는 여기 아래에 걸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